네, 스타 마스터 장혜정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어떤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일요일 반납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 또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고 그리고 일본 대기업에서 출근을 했었습니다. 애터미 정보는 저희 엄마와 언니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애터미를 소개하자마자 저는 애터미 너무 좋아 나 사업할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저랑 똑같네요. 그쵸? 네. 저도 처음에 제품 사용도 먼저 거절을 했었어요. 그 거절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요 제가 10년 전에 애터미 제품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패키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포장이 잘 돼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세련되고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촌스러워서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 8,000원 감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품을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써보다 나니까 제가 처음으로 감동받았던 제품이 바로 바디 클렌저예요. 8,200원짜리 제가 등에 있는 여드름이 싹 없어지는 걸 보고 제품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제품까지도 모두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품 좋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들어봐 아니면 가보자 이런 얘기 하죠. 저도 똑같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언니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끝나고 양재 더케이 호텔 가보셨죠? 네, 거기에서 이제 부업과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녁에. 그거는 이제 코로나 전인데 가서 들어보니까 엄마가 바로 또 저한테 묻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때? 내가 한 번 들어봐서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이제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콜마도 가보고 석세스 세미나도 참석을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한 첫 번째 그 석세스 세미나가 어느 세미나였냐면 박정수 임페리얼 탄생하는 날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일산에서 일산 킨텍스에서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때 1박 2일 세미나인데 금토였잖아요. 제가 월요일에 사표를 냈습니다. 엄마와 상의도 없이.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업에 결단을 하고 11월 30일까지 출근을 하고 12월 1일부터 애터미에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12월이죠. 예, 네, 만 6년이 됐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애터미 사무실 여기 이제 문학 탑센터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변인성 단장님께서 저를 딱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사업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주변에도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나랑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기한 거는 애터미 사업을 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애터미 얘기를 한다는 것도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애터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런 근로소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장 흔히 돈을 벌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이고요. 그리고 또 돈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출근하다가 출근 딱 때리치면 뭐예요? 개인 사업하죠. 네. 그리고 가게를 내고 제일 많이 내는 가게, 카페, 치킨, 그리고 피자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네, 이런 사업소득.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소득. 정말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런 임대 수입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근데 지금 임대 수입도 잘 되더나요? 잘 안 되죠. 상가를 갖고 있는데 상가가 안 나가거나 그 돈을 받더라도 이자 내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받지 말아야 할 이런 수입도 있어요. 이건 받지 말아야 돼요. 예. 근데 이렇게 돈을 버는 방식이 많지만 모두 다 잘 살고 있나요?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네.
만족하지 않죠. 예,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 어떤 삶을 원하는가 하면요. 일단 우리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머니리치. 모두 다 원하시는 거 맞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 타임리치.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돈과 시간이 다 있는 사람 그닥 많지 않잖아요. 여자분들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 꿈이 뭐예요? 그러면 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는 거다. 아주 대단한 꿈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그 사소한 꿈을 이루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면서 우리가 애터미를 알아보는 겁니다. 저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경제 불황 속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하면 꼭 뭔가를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대안으로 뭐가 있을까 봤는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데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어요. 시스템 만들면 우리 박한길 회장님처럼 정말 전문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다 있어야지만 이게 잘 만들어져요.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을 사는 거예요. 강남에 가면 스타벅스가 이렇게 테헤란로에 쫙 보면 스타벅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내는 돈이 저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10억 먼저 들고 들어가야 된대요. 10억이 먼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하면 빚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네. 그 돈 있으면 사업 안 했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시스템을 사는 것도 저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재력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시스템에 타다예요. 우리 탄다는 거는 차를 타다 이렇게 말이 하죠. 그러면 그 차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그냥 올라탄 거죠. 내 몸이. 내가 행동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에 타는 것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타기로 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시스템, 우리가 이런 가맹점, 시스템을 산다 해서 가맹점을 보면요. 꼭 이런 매몰 비용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오픈을 했을 때 돈을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 구멍 가게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떡볶이 가게도 투자를 한 1억씩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매몰 비용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들어간 돈을 내가 떡볶이 집 그만두고 내가 이 가게를 그만둔다고 해서 그 돈이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오나요? 돌아오면 누군가도 한번 다 시도를 했겠죠. 근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가게를 원상 복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런 매몰 비용이 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 네, 애터미에 있습니다. 애터미는 온라인 쇼핑몰인데 우리가 정말 이런 매몰 비용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애터미라는 겁니다.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부지런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와서 애터미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애터미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있어요? 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웃고 계시는 거 아세요? 예. 네. 씁쓸한 웃음이에요. 네. 누군가가 다 알아주진 않더라고요. 저도 애터미를 선택을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은 저보고 미쳤냐고. 너네 그 회사 자리 있으면 내가 들어갈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네. 저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을 받아도 그분한테 다시 되물어보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피해자냐라고 봤을 때도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수많은 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거였어요.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들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해. 그쵸? 딱히 뭔지 몰라. 근데 주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니까 나도 왠지 싫어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단 합법이에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합법입니다. 예. 그리고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광고비, 샘플비를 없애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익에 대해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여기 나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거절하죠? 모르니까. 맞아요. 몰라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쓴다고 했어요. 그 전에 정말 많은 다단계 회사에서 돈만 바라보고 진행했던 그 스타 마케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쓴다.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성공자를 만들겠다. 고객의 성공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회사가 창립이 되었고요. 그러면 수많은 이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회사, 우리가 꼭 점검을 해야 돼. 그 애터미 회사가 좋아 이래서 아 그럼 나도 해볼까? 이 말 한마디로 결정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꼼꼼히 다 알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이제 회사. 회사가 정말 지속적으로 이 발전이 가능한지,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자의 마인드는 또 어떤 마인드인지,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제품, 내가 돈을 안 벌더라도 이 제품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상 플랜에서 나만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함께 성공하는 건지 여기에서도 판단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첫 번째, 아까 제가 고객의 성공이라고 했죠. 네. 우리 경영 목표의 1번이 고객의 성공이에요. 여기도 있지 않나요? 네. 저 고객의 만족은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거. 그런데 고객을 성공시킨다는 거는 애터미 와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처음엔 좀 웃겼어요. 고객을 성공시킨다고. 고객을 어떻게 성공시켜? 수많은 고객인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좋은 제품 싸게 쓰는 걸로도 성공을 했고. 근데 경영자들은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수익을 받아가는 것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지금 세 번 연속 받았습니다. 업계에서 이게 또 최초예요. 어떤 다단계 회사가 이런 CCM 인증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내가 받은 거를 또 사회로 환원한다는 거.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여기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매출액 대비 기부금 이 비율이 2% 넘어가요. 매출액 대비예요. 영업이익 대비라고 하면 10%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법인은 제가 여기 숫자를 바꿨는데요. 독일이 오픈되면서 26개 법인. 그럼 한국까지 하면 27개 법인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란색, 이걸 왜 동그라미 쳐놨나? 네. 왜일까요? 네. 여기에 동그라미 친 이 나라에 모두 다 저희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쳐놨어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 또 어디 알죠?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로 펼쳐나가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이 바다 건너, 이 브라질에서도 매출이 뜨고 있다. 그리고 애터미의 이 매출을 꼭 보셔야 되는데 매출이 여기에 보시면 쭉 어떻게 됐어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성장이 멈추지 않았어요.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이 5년이 한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5년을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 5년 뒤에 계속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쭉 지속적으로 가는 건지 이거를 이제 판단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여기 보시면 2019년 우리 코로나 때도 계속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때 코로나 시기에 제가 샤론에 승급을 했고 그리고 스타에 승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쇼핑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터미몰. 쉽게 말하면 애터미 로고가 붙어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종합 쇼핑몰 아자몰. 아자몰 다 아시죠? 나 아자몰 잘 쓰고 있다 하시는 분. 네. 아자몰 나만 잘 쓰지 말고요. 주변에 많이 알리면서 정말 나의 사업 도구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그 가게를 오픈하고 하려면 내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지 않고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애터미 로고가 붙어 있지 않는 제품까지 내가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 선입견이 너무나 강하고 다단계에 대해서 선입견이 아주 강한 그런 분들에게는 아자몰을 통해서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자몰을 많이 활용하시고 정말 내가 매몰 비용 하나도 없이 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쇼핑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여기에 수많은 제품 중에 여기 왜 이런 제품만 선정했을까요? 네,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만 올렸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만 여기 다 올려왔어요. 여기 보시면 제 이 모발 질이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나요? 네, 저는 염색을 좀 자주 해요. 새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터미의 그 우리 염색제를 계속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정말 다른 제품을 제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애터미 요모제는 쓰면 쓸수록 헤어 질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헤어드라이어가 새로 출시가 되면서 너무나도 제가 원하는 그 스타일로 이렇게 연출이 된다는 거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덴탈소닉 제품 얘기하면 밤샐 것 같아서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제가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그렇게 제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제품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애터미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가 바로 이런 소비를 통해서 아까 보시면 우리가 다 평소에 쓰는 거죠. 화장품 다 쓰시죠? 우리 집에 화장품 없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집에 화장지 없어. 칫솔 치약 없어. 샴푸 없어요? 다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소비를 통해서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좋고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면 친구가 왔을 때 그 가게로 안내를 해요, 안 해요? 자연스럽게 그 가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의 사장님이 우리한테 돈을 줘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가는 거죠. 그렇게 돈을 안 주는 거에는 아주 당당하고 되게 쉽게 하면서 왜 애터미에는 전달을 하면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을 못하죠. 당당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좀 이제 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소비를 통해서 이렇게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애터미다. 이렇게 해서 나부터 먼저 제품을 쓰고 그리고 주변의 소비자 그룹을 형성시켜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받는 이런 형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뭔가 하면 직급이 어떻든 간에 누구나 똑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직급 높은 분들은 저렴하게 사고 직급 낮은 분들은 비싸게 사고 회원들은 또 회원가대로 비싸게 사고 그러면 이 사업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누가 사든지 똑같은 가격이라는 게 저는 큰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이런 두 줄 바이너리 둘 키우는 게 쉬울까요? 6명, 10명 키우는 게 쉬울까요? 두 명? 네. 저는 애기 한 명이지만 네, 두 명 키우는 게 쉽다는 거 봐서는 여섯 명 나오면 안 되겠네요. 아, 네. 그리고 우리는 애터미는 쌍둥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쌍둥이는 큰 애를 먼저 키우고 둘째를 키우나요? 같이 키워야죠. 네,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따가 제가 해보면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가입비, 진입비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런 다단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가입비, 진입비 때문에, 그리고 월간 유지 때문에. 월간 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유도를 해요. 우리 생활비 10만 원 안 쓰세요? 써요, 안 써요? 써요. 누구나 다 써요. 하지만 그 10만 원도 만약에 강제적인 소비라고 했을 때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만 원이라도 강제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면 누구나 쓰기 싫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런 강제적인 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구를 소개해서 왔지만 추천수당이 없는 거예요. 추천수당이 있으면 인맥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천수당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소개를 했을 때 이런 인맥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한 누적의 개념. 이거는 이제 소비자 원칙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내 포인트 얼마 쌓였는지 다 아시나요? 홈플러스 많이 쓰죠? 이마트 많이 쓰죠? 롯데마트? 근데 내 포인트가 얼마 쌓였는지 나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다 알고 있다. 모르죠. 예, 애터미도 몰라요. 그런데 쓰다 쓰다 나면 어느 날에 띵동하고 돈이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아이, 고작 6만 원 들어오는 거 가지고. 그런데 6만 원이 작은 돈인가요? 한 달에 두 분 들어오면요. 애기 태권도 비용 나와요. 그리고 그 6만 원이 작지만 누군가한테 그냥 주기에는 아까운 돈 맞아요? 아니에요? 아깝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주는 데는 아까운 돈이죠. 네,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무한 단계. 아까 그 글로벌 지도에서 이제 저희 회원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진 거 보시죠. 네. 근데 그 어느 나라든 여기에 나랑 연결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면 모두 다 100% 누적을 시켜준다는 거,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오시죠? 네. 글로벌로 퍼지면 이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원마케팅, 그리고 수당의 상한선까지. 수당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성공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억 부자 한 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억 부자 100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나눠 가지는 게 좋을까요? 한 사람한테 몇백억 몰아서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 상한선에 가면 그 생각이 살짝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일단 나눠서 가지는 게 좋은 걸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터미의 이런 수당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프로모션, 그리고 교육수당이 있습니다. 이 교육수당은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께 이제 드리는 그런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프로모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현금 프로모션을 제일 좋아해요. 나 현금 싫어한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요. 예. 네. 현금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로얄 마스터가 되면 여기에 5천만 원에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다 여기 있는지 알아요. 근데 여기 이거 5천만 원이라고요. 예, 여기 저의 언니입니다. 예, 장예란 로얄 마스터.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 베니슨 단장님께서는 이게 3억을 받아가셨어요. 3억도 충분히 많은데, 임페리어. 예. 박정수 임페리얼이 처음으로 탄생했을 때 제가 이 10억을 봤어요. 근데 그게 애터미 이제 첫 1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페리얼 가면 일시불로 이렇게 10억을 받아갈 수 있어요. 내가 10년 만에 이 10억을 받아가도 좋아요, 안 좋아요? 20년 만에 그래도 좋아요. 맞죠? 20년 뒤에 내 통장에 10억을 반드시 내가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네, 하시네요. 애터미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께서도 이제 곧 임페리얼 되시고 이 10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10억이 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빨리 보세요.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먼저 10억을 가져갔지만 여기에서 우리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나중에 시작해도 여기서 기다리고 다
여기서 만날 거란 말이에요. 이상한 선에서. 나도 여기에 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박수 치세요. 네, 이렇게 현금 프로모션 총 합계를 보면요, 13억 6,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비번이 다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클리어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까지 클리어했어요. 아직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13억 6,300만 원을 10년 만에 내가 다 가져갔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얼마만큼 저축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지금 여러분들 이 의자가요. 몇백만 원짜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가 적금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1,000만 원 버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시면 그 1,000만 원이 빨리, 이 10억이 빨리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오토 판매사 클럽, 리더스 클럽, 로열 클럽, 그리고 크라운 클럽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리더스는 여기 오토 판매사는 200만 원 이상이고요. 리더스 클럽은 연봉 1억이고 로열 리더스 클럽 연봉 2억. 그리고 크라운 클럽은 연봉 4억 이상을 예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애터미의 리더스 클럽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1,000명이 넘어가요. 애터미 매출이 2조 2천억이라고 아까 나왔었죠. 어느 회사에서 2천억이 넘는 이런 2조가 넘는 이런 매출을 하는데 연봉 1억인 연봉 1억이면 일반 회사에서 한 임원급 되겠죠. 임원이 1,000명 넘어가는 회사 보셨나요? 애터미의 성공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짧은 3, 4년 안에 연봉 4억 크라운 클럽이 9명이나 탄생을 했어요. 우리 여기서 나 10년으로 할 거야 이런 생각 하실래요? 아니면 나 5년 만에 끝낼 거야 라고 하실래요? 네, 5년 만에 끝내면 나 매달마다 2천만 원 이상을 내가 적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실현하고 달성하는 열쇠는 목표 설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을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출근 안 해도 되고 뭐 시간 제한도 없고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애기 보내고 집안일 하는 거는 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출근을 하니까. 근데 애터미를 선택하니까 왜 애기 보내는 것도 내 일이 되고 집안일 하는 것도 내 일이 되고 그 나머지 시간으로 애터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얼마 벌려고 한다고요? 월 1,000만 원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될까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내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성공을 하겠다. 내가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하겠다. 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신다면 그냥 출근하는 만큼만 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출근할 때처럼 그렇게만 하셔도 연봉 1억 리더스 클럽은 금방 돌아가요. 그래서 목표를 반드시 정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공의 75%는 목표 설정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 있고 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근데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 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하다가 조금만 뭔가 부딪히면 깨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을 이만큼 키워야지만 내 앞에 있는 그 힘든 일들이 큰 바위가 아니라 돌멩이로 느껴지는 거예요. 돌멩이는 우리가 어떻게 가요? 툭 차고 그냥 가는 거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근데 큰 바위는 어떻게 가야 돼요? 돌아서 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꿈의 크기를 꼭 키우셔야 되고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선택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계속 회사 생활을 하고 하다 나니까 앞에서 마이크를 드는 일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프레젠 하는 거 외에는 별로 들 일이 없었고 마이크를 드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애터미 와서 이 마이크를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사실 뭐 한다는 게 저한테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정말 이 전화하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하고 마주쳐서 대화를 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마이크를 든다는 거는 절대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여기 오니까 스피치를 막 시켜요. 그쵸? 너무 두려웠어요. 나 스피치 시키면 나 안 온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스피치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그러다 나니까 제가 이렇게 본사 무대에 서서 또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시간 그리고 이런 발표를 하는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국 법인장님들이에요. 중국 법인장님들하고 또 이런 초비카 시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리더스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애터미에는 20대, 30대 친구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일정한 그 이제 수입이 되면 영리더스 클럽 네,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마음 든 사진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다 우리 분당탑 영리더 탑센터 영리더들 여기 다 모였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우리 노한 국장님 또 여기서 1등 했다니까요. 퀴즈 이거는 머리도 빨라야 되고 손도 빨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홍소연 이거 보이죠? 조세리 아시나요? 다 아시죠? 홍소연 여기도 이제 강사로 많이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조세리 우리 석세스 세미나 사회자님. 네. 그래서 이런 영리더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앤리치. 네. 그리고 또 이제 회장님하고도 이런 소통의 시간도 갖기도 하고 또 블루마린 이런 캠페인 제가 여기 있거든요. 누구지 모르죠. 네, 안 알리죠. 네, 좋아요. 안 알리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울산이에요. 네, 울산에 가서 또 이런 환경 정화하는 이런 캠페인도 하고 여기는 이제 또 기부 활동도 진행하고 여기는 이제 제가 선정해서 이제 가서 기부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신문에도 났대요. 신문. 그리고 정말 나를 통해 나라는 사람 내가 대단한 게 아닌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기부하는 곳을 찾아서 사실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찾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서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용인 여기에서 찾았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제 가까운 곳부터 이제 기부를 하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영리더스를 통해서 또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애터미 두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애터미 삼계탕 그리고 애터미 물티슈 애터미 생리대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걸 봤을 때 눈물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네.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을 또 받고 생활에 이렇게 또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이렇게 벅찬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도 나눔의 문화를 실천을 하고 우리 개개인들도 모두 다 나눔의 이런 문화를 실천하시죠? 하고 계시죠? 네. 기적의 동행이라고 우리 또 컴패션 활동.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제 겁니다. 개인정보 안 나왔죠? 네, 갑자기 생각났네요. 네, 여기 장혜정. 네, 저는 장혜정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제가 4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고요. 주고받은 편지가 51통이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번역기 통해서 합니다. 네, 번역기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매달마다 이제 후원을 하고 근데 살다 보면 나도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그 5만 원으로 이 아이 한 명을 내가 후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힘들어도 이 후원을 정말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번 달 좀 굶더라도 이 친구들은 반드시 끝까지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후원하는 사실 여기 차차차차 후원을 했지만 가장 많이 지금 오래된 이 아이는 700 며칠이 됐으니까 몇 년이죠? 2년 넘었죠. 예. 여기는 이제 700 며칠, 여기는 600 며칠. 다 그래도 다 1년, 1, 2년은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기부 영수증을 사실 우리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보면 기부 영수증 이렇게 제출을 하잖아요. 제가 기부한 여기 컴패션 외에도 또 기부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합치니까 한 240만 원 정도? 240 얼마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수입과 그 기부한 그 비율을 보니까 애터미의 그 비율하고 맞먹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기부도 정말 일처럼 해야 된다. 제가 회장님 그런 말씀을 듣고 기부를 일처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코로나 때 회장님도 지금 마스크 썼죠. 그때는 코로나 너무 심해가지고는 승급식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하는데 이때 스타마스터 승급을 했고 그리고 또 나만 성공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의 꿈뿐만 아니라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의 꿈을 함께 실현하고 그리고 나의 스폰서님들의 그런 꿈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저희 엄마거든요. 엄마가 먼저 애터미를 알아봤어요. 언니가 먼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저도 지금 하고 있죠. 세상에 어떤 일을 엄마가 자식한테 시킬까요? 좋은 일을 시킬까요? 나쁜 일을 시킬까요? 좋은 일. 저희 엄마도 그랬었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노정구 윤한주 단장님 두 따님도 지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향수 본부장님 그리고 홍일표 팀장님 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친자매가 하든가 사실 이 하나로 사실 사업 설명 다 끝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었으면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이런 일들을 물려주고 싶을까요? 함께 하고 싶을까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영광, 가족이 로얄 패밀리가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선택도 능력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는 이 살다 보면 계속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들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심지어 아침을 뭐 먹을까부터 몇 시에 일어날까부터 모두 다 계속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갈까 말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올까 말까? 계속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지금 당신의 이 모습은 5년 전에 당신이 선택하신 그 길입니다. 그러면 5년 뒤에 내가 바뀌려고 하면 현 상태에서 내가 완전 바뀌려고 하면 지금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애터미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알면 알수록 감동이 넘쳐나는 이 애터미를 알고 나셔서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상한선에서 다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택이 능력이다고.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5년 뒤, 10년 뒤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정말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5년 뒤, 10년 뒤에 나에게 큰 이런 행복감을 줄 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계속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니면 불투명하다 하시면 반드시 다른 선택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또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자가 되고 애터미 최고의 작품인 이 성공자가 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